국무총리가 될 뻔했던 택시 운전사 누구의 얘기일까요? 저희가 이제 첫머리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분인데 김문수 경기도지사 얘기죠. 자, 지금 상황 730 재보선 출마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까지 와 있죠? 네, 현재로서는 뭐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마 네. 출마 원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출마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고 원래 서울에 지금 이번에 재보선에 네. 뭐 서대문 을이나 동작을 네. 이게 거론되다가 네. 이제 정동원 의원이 이제 무죄 추정으로 돌아오면 살면서 네. 서울 지역은 한 곳밖에 동작을밖에 안 남았는데 네. 현재로서는 동작을 출마가 유력하게 검토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제 김문수 경기도지사 사실은 8년 동안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중앙 무대의 뉴스에서는 조금 사라져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택시 운전하면서 민심도 듣고 그랬다지만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아주 아쉬워하고 그러던데요.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본인이. 네. 예전에 한번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택시 운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2009년 1월이죠. 그러니까 네. 도지사가 되고 나서 임기 한 3년쯤 됐을 때 2005년 1월부터 네. 택시 운전을 해서 지금까지 모두 39번을 했고요. 네. 29일 임기가 마치기 하루 전날 마지막으로 운전 수원에서 마지막 택시 운전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40번을 통해 40번을 이제 하는 거죠. 총 도지사직을 하는 동안에요. 지금까지 운행한 거리가 4,300km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택시를 운전한다는 것이 뭐 돈벌이라기보다는 자, 택시를 탄 그 경기도민들한테 만나 얘기를 듣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저게 홍보용으로 치자면 뭐 정치인한테 뭐 나쁘지 않은 홍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김문수 지사로서는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하는데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119 영상 네. 음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19 하면은 김문수 지사 하면 모르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층에는. 그런데 119 도지사 하면 모르는 분이 없다 그러거든요. 자, 몇 년 전 있었던 일인데 음성을 지금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사가요. 119 소방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네,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때문에 전화 오신 건데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 하셨잖아요. 그래, 119 해서 그래요. 네. 저 때문에 김문수 씨가 정말 참 난처해졌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가장 김문수 지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네.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지인이 남양주에 살았고 남양주에 네. 이제 지인을 병문안 갔던 거죠. 네. 지인이 굉장히 시한부 인생이었던 네. 걸로 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네. 병문안을 가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큰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네. 119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이제, 네. 불러서 가면 네.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19에 전화를 직접 했었고, 네. 도지사가, 자기가 도지사라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소방관이 이제 도지사인지를 믿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하도 장난 전화가 많으니까 장난 전화가 많다 보니까 도지사인지 아닌지 뭐 알 방법도 없으니까 딱 저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저기 계속 옥신각신하고 그 와중에 김문수 지사가 계속 여러 번 내가 도지사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권위적인 그런 네. 느낌을 주면서 이제 젊은층 사이에서는 119 도지사라는 이름이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걸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 저 좌우에 있는 분들이 바로 아까 전화를 받았던 분들인데 딴 데로 전출됐잖아요. 뭐 예. 마치 징계된 듯이 했다 그러지만 결국 복직이 된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소방본부장이 징계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저게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고 네. 그리고 김문수 지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나니까 김문수 지사가 다시 원복 복직을 시키면서 저렇게 네. 만나서 화해를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자, 김문수 지사 8년간의 2기 임기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그 경기도 지사직을 떠납니다. 아마 그 8년 도정하는 가운데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일 텐데요. 저희가 오늘 공개해드린 것 아마 더 큰 정치를 하는데 이 산을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해법이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넘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